응용사용점이요. 열 번째 페이지까지 왔습니다. 앞에 하던 ARY 덜 끝나서 조금 더 보면 첫 번째가 secondary가 되는데 secondary가 first step 두 번째죠. 그죠? 2차적인, 그래서 부차적인 이런 뜻이요. 앞에 우리 했던 primary 뭐 이거의 반대라기보다 그거보다 이제 덜 중요한. 2차적이고 부차적이란 이야기는 결국 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unimportant의 개념으로도 unimportant, 중요하지 않은 이런 개념으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2차적이라고 해서 부차적이라고 해서 중요성이 뭐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성이 낮은 이란 뜻이에요. 또 동의어를 몇개 적어보면 subordinate 이런 거 있어요. subordinate clause 이런 거 있죠. 또뭐 종속절 할때 어쨌든 그래서 subordinate, sub가 아래죠. old는 older, 순서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2차적인, 부차적인 이란 뜻이 되고, 또 sub 들어간 걸 한번 더 적어보면 subsidiary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역시 sub가 아래고 seed가 앉다라는 뜻이에요. 밑에 앉아있다. 중요성이 밑에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또 major의 반대 개념으로 minor 이런 개념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런 것들이고, 그래서 뭐 부차적인, 예를 들어서 consideration 하면은 consider 이게 고려하다죠. 그죠? consideration 하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secondary consideration 하면 부차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그래서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고려 사항 이런 뜻이 되죠. 또뭐 concern 역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이런 것이니까 관심사. 그래서 부차적인 관심사 이런 것이 될수 있고, 또 그 2차적인이란 뜻으로 우리 2차 감염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secondary infection 이렇게 하면 2차적인 감염 뭐 이런 뜻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primary가 초등교육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secondary education 하면은 이거는 중등교육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secondary school 하면 이거는 중학교, middle school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자, secondary 자체는 크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지만 다른 것들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 temporary, 일시의, 임시적인. 앞에서 우리가 원체 많이 봤죠? transient, transitory 뭐 이런 것들. 그래서 momentary 이런 것들, 그죠? ephemeral. 어쨌든 그런 것들이니까 됐고, necessary에 언이 붙었어요. unnecessary, 불필요한 이렇게 됐네요. 그죠? 쓸데없는. 그래서 불필요하다 그러면 need에 need less 하면 이게 불필요한 이란 개념이 되고, 또 쓸데없는이니까 당연히 useless의 개념도 되겠죠. 이런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불필요한 갈등, 그래서 necessary conflict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갈등,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마세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불필요한 expense 하면은 이게 비용이라는 뜻이 돼서 불필요한 비용,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안 써도 되는데 쓰는 비용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불필요한 걱정, 그래서 anxiety, 우리 기우라고 그러죠.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이 돼요. 쓸데없는 걱정, anxiety 이런 거. 그리고 또 불필요한 혼돈, 혼란 이런 거, confusion. 그러면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지 마세요 이런 것들 하죠. confusion 같은 경우. 자, 이것도 그냥 다 아는 거에 명사구 개념을 조금 더 다른 단어를 좀 눈에 익혀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voluntary, 자발적인, 자원봉사의. 우리 저 자원봉사한다 그럴 때 volunteer 쓰죠. 그게 volunteer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동사로 자원하다, 자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죠. 자발적이고, 자원봉사하는. 그래서 자발적인, 우리 donation 그러면 이게 기부, 뭐 기증, donation. 그러면 voluntary donation 하면 자발적인 기증이 되겠죠. 또 자발적인 동의, voluntary agreement. 그럼 자발적인 동의가 되는 거예요. 강요에 의한 동의가 아니란 이야기죠. 뭐, 그리고 또이 자원봉사의라는 개념에서 voluntary organization 하면은 organization, 단체, 조직이었죠. 이게 자원봉사 단체, 뭐 이런 단어가 될수 있어요. 자, voluntary. 됐죠? 됐고. 자, 그 다음 단어가, 자, 봅시다. wary 이렇게 됩니다. wary 하면은 경계하는, 조심하는. 단어는 조그만한데, 그죠? 어쨌든. 그래서 경계하는, 조심하는 이란 뜻으로, 조심하고, 이렇게 주의를 하고 한다는 뜻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careful의 개념입니다. 그죠? careful 같은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fully 들어간 걸 약간 더 보면, watchful 해도 이 watch가, watch out 하면 조심해 이거죠. 그죠? watchful. 이것도 역시 경계하고 조심하는 이란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full 들어간 게, heedful 이라는 것도 있어요.
heed 역시 care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heed, full 역시 care for하고 똑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또 cautious, 우리 caution이 경고, 주의 이런 겁니다. cautious 하면 이것도 역시 경계하는, 조심하는 이런 뜻이 되고,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개만 더 적어보면 circumspe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덜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circum이 주의죠. 주의, 내 주의, 여기 surround의 개념이에요. 그 주위를 스펙트,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위를 자꾸 둘러본다. 결국 이것도 경계하는, 조심하는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동의어들 그냥 눈에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럼 실제로 where가 들어간 걸 한번 보면, 그녀는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들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She's very wary. of를 써도 되고 about을 써도 돼요. 그래서 of strangers 이렇게 하면 strangers 이렇게 되면 낯선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조심합니다. about을 써도 마찬가지고 이런 뜻이 될수 있겠죠. 또 뭐뭐 하는 걸좀 경계하세요. 조심하세요라는 걸할 때, 자, 우리 명령문, 형용사의 명령문 be로 시작하죠. 그래서 be wary 이렇게 쓰고 of 쓴 다음에 예를 들면, 자, 개인정보를 주는 걸 조심하세요. 조심해서 주세요. 그러니까 giving 같은 거 주면 좋겠죠. 그래서 be wary of giv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 누출에 조심하세요. 뭐 이런 뜻이 될수 있겠네요. 자, wary 같은 경우 단어는 역시 조그만 합니다. 그죠? 하지만 다른 걸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다음 단어는 weary 이렇게 됩니다. 지친, 피곤한, 싫증난. 자, 우리 뭐 많은 걸쓸수 있겠죠. 자, 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지친하면 tired 가장 많이 쓰잖아요. tired, 지친, 피곤한, 그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이 tired 말고 꼭 알아두셔야 될게 있어요. exhausted라는 게 있습니다. A, exhausted. 그러면 이게 굉장히 기진맥진한 ex. 그래서 이건 tired보다 훨씬 좀 강한 의미요. 강한 의미로 굉장히 기진맥진한, 힘이 다 빠진 이런 뜻이 됩니다. 알아두시면 좋고, 또 fatigued라는 게 있는데, fatigue가 피로예요, 피로. 그래서 fatigued 하면 이것도 역시 피로한, 힘이 빠진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알아두시고, 또 이게 실증난이라는 의미, tired도 마찬가지죠. be tired of 하면 뭐뭐에 지치다 또는 뭐뭐에 실증나다 이런 개념이 있었죠. 이 실증났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쓸수 있는 게 fed up 같은 거죠. fed up, 너무 많이 먹었다는 뜻이죠. feed up의 개념. 그래서 이것도 실증난 이런 것 되고, 또 be bored of 뭐뭐에 실증났다 이런 뜻으로 쓰고, 또 많이 쓰는 게 be sick of 많이 쓰죠. sick, 아픈. 이건데 be sick of 하면 뭐뭐에 굉장히 실증났다, 신물이 난다, 질렸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봐두시면 좋겠네요, 이런 단어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쓰면 weary한 eyes 하면은 이게 이제 피곤한 눈,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게 좀 피곤한 머리, head, 신체에 많이 쓰겠네요. 뭐 그다음에 legs 하면 뭐 굉장히 피곤한 다리, 뭐 이런 것들이 될수 있습니다. 자, 됐죠? 이 정도. 자, 그 다음은 여기까지가 이제 ary로 끝나는 형용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밑에는 ly로 끝나는 형용사들인데, 자, 볼게요. 이 ly는 주로 이 명사에 많이 붙어요. 명사에 붙어서 형용사를 만들죠. 보통 우리가 ly가 부사형 접미어일 때는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주로 부사가 됐죠. 부사가 됐습니다. 그죠? The verb. happy, happily. 뭐, 이런 것들. 근데 주로 명사에 ly가 이렇게 붙으면 얘는 형용사가 잘 됩니다. 형용사. 그래서 요 개념이니까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ly 들어간 거. 자, 첫 번째, bodily, 신체의. 당연하죠. body에 ly 붙었으니까 bodily, 신체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우리 physical, 앞에 했었죠. physical, 신체의, 육체적인, 물리적인 이런 단어였고, 또 우리 체벌할 때 했던 corporal 이런 거, corporal, 이것도 역시 신체의란 뜻입니다. 이런 단어들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bodily furnishment 하면 이게 역시 punishment, 우리 앞에서 했었죠. physical punishment, corporal punishment 역시 체벌이었듯이 bodily punishment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신체적으로 harm, 신체적인 손상, 뭐 손상을 입힌다 할때 이런 거 쓰는 거고, 또 신체적인 매력, 매력은 뭘까요? charm입니다. 그죠? charm. 이게 이제 bodily charm 하면 신체적인 매력이 돼요. 뭐 이런 것들 쓸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 welfare, 뭐 복지할 때 쓰는 welfare 같은 경우도 행복, 복지 이런 건데, bodily welfare 하면 신체적인 안락, 뭐 이거 이런 게 되는 거죠. 그 신체적인 안락을 추구한다
몸이 편안한 걸 좋아한다 이런 것들 쓸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단어는 받아들이 됐고, chilly 이거 많이 보죠. 쌀쌀한, 추운, 냉랭한, 뭐 원체 많이 보니까 쿨의 개념입니다. 쿨 또는 콜드 뭐 이런 단어의 개념이고, 또 약간 더 추우면 freezing 하죠. freezing 얼려버리는, freeze가 얼리다니까. 이것도 아주 추운, 매서운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chilly breeze 하면은 breeze가 산들바람이죠. 미풍, 좀 차가운 바람, wind를 써도 되고 당연히. 그다음에 좀 쌀쌀한 밤, night, chilly night, chilly weather 얼마든지 쓸수 있겠죠. 그리고 좀 냉랭한, 차가운 손할때 chilly hands 이렇게도 역시 cold hands하고 마찬가지예요. 냉랭한이라는 뜻일 때이 사람이 좀 태도가 차갑다는 소리죠. 요럴 때는 예를 들면 chilly한 reply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냉랭해요. 또는 뭐 chilly한 welcome, welcome이 사람을 이렇게 오라고 환대하는 건데 chilly welcome 하면 좀 냉랭한 반응이죠. 냉랭하게 나를 이렇게 맞이하는 거죠. 뭐 chilly 단어는 역시 쉽지만 여러 가지 좀 한번 적어봤고, 자, 그 다음 단어는 costly, cost 비용이 ly 붙었어요. 그래서 비싼, expensive 비용이나 대가가 많이 드는 또는 손실이 큰 이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가장 흔히 쓰는 게 expensive 쓸 거고, expensive 비싼, 그리고 또 price가 가격이죠. 그래서 pricey 해도 이것도 역시 가격이 비싼 이런 뜻이래요. pricey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overpriced 뭐 이런 것도 쓰는데 가격이 지나치게 매겨진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는 dear 있죠. dear 사랑하는, 뭐 사랑스러운 할때 쓰는 dear, 이게 또 특이하게 비싼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비싼 jewels 그러면 이게 비싼 뭐 보석들 이런 뜻이 될 거고, 비싼 furniture 그러면 값비싼 가구들 뭐 이런 게 되고, 또 비용이 많이 든다, 대가가 크다, 손실이 크다 할 때는 costly error 이렇게 되면 에러가 실수인데 아주 손실이 큰 에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그냥 쓰면 비즈니스 그러면 이거는 손실이 또는 대가가 큰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담이 큰 사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costly victory 이런 것들도 도로 쓰는데 승리는 승리인데 쉽게 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용이나 대가가 많이 든, 그러니까 손실이 큰 승리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costly도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다른 거하고 엮어서 한번 좀 들어 들여다봤습니다. costly 했죠. 자, cowardly 이렇게 됩니다. 겁 많은, 비겁한. 자, 이거는 요걸 알면 쉽죠. coward 이게 겁쟁이 이런 뜻이죠. 겁쟁이, 소심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겁이 많고 또 비겁한, 비열한 이런 뜻도 가지게 돼요. 그래서 mean, 비열한 이런 뜻도 가지게 되는데, 보통 우리의 timid 이렇게 되면 이게 겁 많은, 소심한 이런 뜻으로 동의어로 많이 쓸수 있겠죠. timid, cowardly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이거는 뭐겁 많은 소녀, girl, people, person, man 다쓸수 있는 거죠. 사람 관련된 거. 또 비겁한 lie, cowardly lie 하면 비겁한 거짓말, 뭐 비겁한 act 행위, 행동, 비겁한 생각, cowardly thought 이렇게 하면 비겁한 생각이야 뭐 이렇게 할수 있겠죠. 너무 소심한 생각이야 뭐 이런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만약에 역시 cowardly 같은 경우도 지금 사람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니까 가조 표현을 한번 해보면, 자, it's cowardly. 이건 비겁해. 누가? 이때는 of를 쓰겠죠. 사람의 성격이니까. of 뭘까요? to, of you. 네가 of you to bully. bully는 막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 거죠. 왕따 시키는 거죠. bully the boy 이렇게 되면 네가 저 소년을 그렇게 bully 괴롭히는 건 아주 비겁한 짓이야.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it's cowardly of 주어 쓰고 to 뭐 하는 건 비겁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 단어는, 자, 볼까요? curly. 자, 이게 우리 저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한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 곱슬곱슬하게 말린, 동그랗게 말린 이런 뜻으로 써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curly hair.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곱슬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동물 같은 거, 왜 돼지 같은 거 꼬리 보면 곱슬곱슬하게 말렸죠. 이런 거를 그냥 curly tail 하면은 곱슬곱슬 말린 꼬리 뭐 이런 걸로 씁니다. 자, 커리는 할게 별로 없는데 머리 나왔으니까 헤어를 꾸미는 거 한번 보면, 예를 들면 파마 머리 어떻게 하죠? 펌드 이렇게 합니다. 펌드 헤어 이렇게 되면 이게 파마 머리란 뜻이에요. 펌
펌을 헨, 이 말이죠. 펌을 헨. 펌을 한. 또 아주 비단결 같은 머리. 실키, 실키헤어. 이런 거 좋겠죠. 그리고 직모. 스트레이트가 바른, 쭉 뻗은이죠. 스트레이트 헤어 하면은 이 직모란 뜻이 되고. 또 뭐, 부시. 그러면 부시가 숲이죠. 부시 헤어 하면은 이게 아주 숱이 많고, 막 더벅머리. 막 숲처럼 막 더벅머리.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저분한 머리 그러려면 messy hair 하면 이게 지저분한 머리가 될 거고, 또 우리 저 어디 어디까지 오는 해서 보통 우리 어깨까지 오는 머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shoulder에 하이픈 하고 length를 적어요. length가 length. 그래서 shoulder length hair 하면 이게 어깨까지 오는 머리카락 이런 뜻이 돼요. 뭐 허리까지 오는 건 어떻게 할까요? 허리까지 오는 건 waist length 하겠죠. waist length hair 하면 허리까지 오는 머리, 뭐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헤어 관련된 거, 컬이 나온 김에. 자,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단어는 데일리 이렇게 되네요. 매일의, 나날의, 하루 양의. 그리고 부사로 이거는 또 매일이란 뜻으로 쓰이죠. 그냥 데일리 같은 경우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일상이란 뜻이에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daily life 하면 이게 일상생활, 일상적인 인생, 삶이 되고, 또 일상적인 활동, activities, 예, activities 이렇게 되면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들 이런 뜻이 되죠. 또 일상적으로 하는 그 루틴 하면 어떻게 돼요? 루틴 이거죠. 일상적으로 하는, 반복해서 하는 일상적인 일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daily routines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뉴스페이퍼 쓰면 어떻게 돼요? 뉴스페이퍼. 그러면 이게 이제 일간신문이죠. 일간. 매일매일 나오는 일간신문. 이런 거. 그리고 페이 같은 걸 쓰면은, 페이가 이제 돈 받는 거죠. 임금. 웨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럼 요거 같은 경우 이렇게 쓰면, 데일리 페이 하면은, 뭐죠? 그, 맨날 맨날 주는 돈. 그래. 하루하루 주는 일당이라고 그러죠. 일당. 일당 얼마다. 일당 얼마. 일당. 이런 뜻으로 쓸수 있겠네요. 또, 하루 양이란 뜻으로, 또뭐 많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자, 데일리 됐고, 그 다음 데일리 뭐 밑에 또 여러 개또 따로 나옵니다. 보면 데드리 했는데 치명적인, 목숨을 앗아가는, 극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드는 형용사죠. 사실 형용사인데 ly 붙어서 이거는 또 형용사가 됐어요. 그래서 데드는 죽은이지만 데드리 하면 치명적인, 목숨을 앗아가는, 극도의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앞에 이미 했죠. 리설 뭐 이런 거, 리설 웨폰 같은 경우, 치명적인 리설 같은 거 했고, 또 페이터 역시 같은 동의어로 그때 다뤘었죠. 페이터. 그리고 뭐 데슬리 해도 돼요. 데스가 죽음이죠. 사실 요게 이제 ly 붙어서 명사 ly 붙은 이것도 역시 치명적인,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데슬리 웨폰, 데슬리 디지즈 하면 아주 치명적인 질병, 디지즈 이렇게 되면 이 뭐라 그러죠? 이런 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포이전 같은 게 쓰면은 아주 극약이 되겠죠. 포이전. 아주 사람을 죽게 하는 독약이니까 포이전. 자, 됐죠. 그리고 데들리 또 뭐가 있을까? 데들리 운드 하면은 이게 치명상이 되겠죠. 운드가 상처니까 치명상,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극도이라는 뜻으로 아주 익스트림의 의미예요. 익스트림. 극도의, extreme. 그래서 뭐 굉장히 높은, 그래서 deadly accuracy 이렇게 들어 쓰이는데, accuracy가 이게 정확성이에요. 그러면 deadly accuracy 하면은 극도의 정확성, 굉장한 정확성, 뭐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꼭 나쁜 의미로 죽음만 관련된 걸로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약간 상스럽게 말하면 끝내주는 거죠. 약간 더 상스럽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죽이는 이 말입니다. 죽이는. 자, 어쨌든 early, 이건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초기의 조기의, 일찍이라는 부사로도 되고, early는 뭐, 다 하는 거니까, early morning, early spring, 초봄, early summer, 초여름, early breakfast, 아주 일찍 먹는 아침, 또 early, 자, 일찍 결혼하는 겁니까? early marriage 하면은, marriage, 이렇게 되면 조혼이 되겠죠. 일찍 하는 결혼. 그건 너무 빨리 죽는 건 뭘까요, 그러면? early death, 그럼 너무 빨리 죽는, 요절한다 그러죠. 요절. 이런 것들. 그리고 초기 단계, 스테이지, 우리 단계 같은 거 들어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 쓸수 있고, 또 early booking이라는 게 있어요. booking이 이게 예약입니다. 그래서 early booking 하면은 이게 미리 하는 예약이 되죠. 좀 일찍 예약을 해 두는 것, 뭐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 단어는 elderly 이렇게 됐네요. 자, elder가 우리 나이 많은 이런 형용사죠, 그죠? 또,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리고 보통 친척이거나 가족이거나 막 elder 쓰잖아요. 여기에 ly가 붙었는데, 이러면 연세가 많으신, 그냥 단순히 old 해도 되는 거예요. old의 개념인데, old가 약간 더 점잖게 말을 한 거죠. old. 그리고 또, 나이가 지긋한 할때이 aged 이것도 많이 써요. aged. 그럼 나이가 드신 이런 의미로 약간 높여서 말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lderly couple 그러면 좀 연세가 있으신 커플, 노후 부부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물론 people 이런 거 elderly people, elderly woman, elderly man 이런 거다 씁니다. 또뭐 예를 들면 elderly parent 하면 연세가 있는 부모님, 나이가 드신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 부모님이니까 약간 정중하게 elderly parents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척한 뭘까요? 나이가 드신 친척, relative가 친척입니다, 그죠? relative. 그래서 relative 하면은 좀 연세가 있으신 나이 드신 친척들 뭐 이런 뜻이 될수 있겠네요. elderly. 자, 됐고 오늘 단어는 좀 쉽죠? 앞에 우리 했던 거에 의해서. 그다음 friendly, 친근한. 뭐 우리 맨날 쓰는 겁니다. 친구 같은 이 말이에요. 친근한, 친절한, 친숙한, 친화적인. 뭐 다양한 뜻으로 쓰일 수 있는데. 친절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카인드입니다. 카인드의 개념이고 결국에는 또 약간 좀 어려운 걸 한번 적어보면 에이미어블 이런 게 있어요. 에이미어블. 이것도 역시 좀 정감이 가고 다정다감한 에이미어블. 또 비슷하게 생긴 게 에이미커블이라는 게 있어요. 에이미커블. 그럼 얘도 역시 좀 우호적이고 친근하고 친구 같은 에이미커블. 이런 것들도 생각 눈에 한번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뭐 아주 친절한 친절한 어드바이스 충고 친절한 충고를 해준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충고는 그러니까 좀 친해서 하는 친구 충고겠죠 친하니까 하는 충고 그리고 뭐 친절한 뭐 많겠죠 그리고 우리 우방 국가 할때 네이션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친한 국가 우방국이 되죠 우방국 적대적이지 않고 우방국 그리고 아 그리고 프렌들리 게임 같은 거 게임이나 매치 같은 걸 쓰면 이 경기잖아요. 그러면 프렌들리 게임, 프렌들리 매치 하면 이게 친선 경기가 되는 거예요. 친선 경기, 친선 경기 이런 뜻. 그리고 또 뭐, 많겠죠. 자, 그런데 여기 프렌들리는요. 요걸 하나 알아두면 좋아요. 뭐뭐뭐뭐 프렌들리 이렇게 해서 뭐뭐 친화적인 이렇게 해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많이 보는 게 요즘은 에코 프렌들리 많이 보죠. 에코 프렌들리 하면은 생태 자연 또뭐 이런 거 친화적인 생태 친화적인 환경 친화적인 이런 뜻이 되죠. 에코 프렌들리. 예를 들어서 에코 프렌들리 프로덕트 하면은 이게 바로 환경 친화적인 제품 뭐 이런 거잖아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 또 그리고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또책 같은 거 리더 프렌들리 하면은 이게 독자 친화적인 books 뭐 이렇게 되면 독자를 아주 생각해 주는 그런 책들 뭐 이런 것들 자 어쨌든 뭐뭐 프렌들리 많이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프렌들리 쉬운 단어니까 그 다음 단어는 헤븐이 하늘의 천국의 헤븐이 하늘도 되고 천국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헤븐이 바디 이 바디라는 게 우리 저그 천문학 관련된 거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천체입니다. 천체. heavenly body 하면 천체. 이 body가 몸이란 뜻이니까 천체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heavenly assistance. assist 해준다 할때 assist거든요. 도움이죠. 그러면 heavenly assistance는 뭘까요? 하늘이 돕는다. 여기 천우라 그러나요? 그래서 이 하늘이 도와준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heavenly help 이런 것도 씁니다. 하늘이 도와주는 것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또 천상의 음악 뭐 이런 것도 heavenly music 뭐 이런 것들 천상의 향기 아로마 뭐 이런 것들 아로마 자 이런 것들 들어 보게 됩니다. 그래서 heavenly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자 그다음 holy holy는 신성한 경건한 뭐 성스러운 거룩한 뭐 홀리하다 이런 말 많이 쓰죠. 동의어가 보통 우리 많이 보는 게 sacred라는 단어를 많이 봐요. sacred. 이것도 역시 신성하고 성스럽고 sacred. 굉장히 많이 보죠. holy만큼. 자,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holy place 하면 성스러운 지역이 되죠. 성스러운 곳. 성역, 우리 성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holy place 이런 것들.
뭐 물론 이제 이게 저 홀리 마더 이렇게 하면 이게 성모 마리아 뭐 이런 거죠, 그죠? 홀리 마더, 성모 마리아. 그리고 뭐 홀리 러브 하면 아주 뭐 성스러운 사랑, 신성한, 경건한 사랑, 뭐 아주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리고 뭐 홀리 북 하면 이게 저 물론 성경, 바이블의 개념이고, 그죠? 홀리 북. 그리고 뭐 기타 등등. 그래서 홀리는 뭐 원체 많이 하니까 세크릿 특히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스러운. 그 다음 단어가 홈리, 홈 같은 말이죠. 그래서 아늑한, 편안한, 가정적인. 근데 특이하게 못생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나 처박혀 있을 법한 뭐 이런 뜻이어서 이런 뜻이 생겨나와요. 홈리가 어글리의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늑하고 편안한 할때 우리 코지 많이 써요. 코지 이거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물론 컴포러블 씁니다. 컴포러블도 당연히 편안한 의미로 되지만 코지 아주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또이 웰커밍 집에 가면 반겨주죠. 집은 나를 반겨줍니다. 그래서 웰커밍 이런 것도 역시 편안하고 안락한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코지 룸, 아 홈리 룸, 뭐 아주 아늑한 방, 홈리. 그다음에 아늑한 분위기, 앰모스피어 같은 게 쓰면 이게 이제 앰모스피어가 대기란 뜻으로 있었지만 분위기란 뜻도 돼요. 그래서 아주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홈리 앰모스피어 이런 것도 쓸수 있고, 물론 무드 써도 되겠죠. 무드, 분위기. 그리고 뭐 person, 사람 뭐 이런 것도 써요. 그리고 이 못생김이라는 뜻으로 뭐 홈리 차일드, 그러면 못생긴 애, 홈리 걸, 못생긴 여자애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홈리도 이런 뜻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졸리 이렇게 됩니다. 졸리는 행복한, 쾌활한, 기분 좋은, 뭐 이렇게 졸리 많이 보죠. 그래서 뭐 행복한, 해피, 뭐또 우리 쾌활한 할때 많이 쓰는 게 치어풀, 그죠? 치어풀 많이 보잖아요. 사람이 아주 치어풀하다 이런 거 쓰잖아요. 또 메리,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때이 메리가 아주 기분 좋고 뭐 어떤 쾌활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라이블리, 아주 생기 넘치는 이런 것도 동요로 쓰일 수가 있고. 또 치어풀 들어갔으니까 한번 보면 플레이풀 하면 이게 아주 아주 뭐 놀기 좋아하는 이런 뜻이니까 아주 쾌활하고 기분 좋은 플레이풀. 또 물론 조이풀, 조이 즐거움에 풀이 가득한, 즐거움이 가득한 이런 뜻이 되죠, 그죠? 그래서 치어풀, 플레이풀, 조이풀 다 같은 그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메리, 라이블리, 그러니까 졸리의 개념입니다. 뭐 졸리 같은 경우는 뭐 졸리 이브닝 하면 아주 기분 좋은 저녁, 뭐 졸리 타임 하면 아주 즐거운 시간. 우리 I had a very happy time 이렇게 하면 여기서 졸리 타임 아주 신나는, 아주 쾌활한 시간,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거에 쓸 수도 있는 거죠. 졸리. 자, 됐죠. 그 다음 단어는 likely라는 단어입니다. 자, likely는 뭐뭐 할것 같은, 그럴듯한. 이 likely는 생각보다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죠. 물론 반대는 unlikely 하면 뭐뭐 할것 같지 않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럴듯하지 않은, 할것 같지 않다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거잖아요. Be likely to가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Be likely to처럼 여기 like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apt라는 게 이것도 역시 어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뭐뭐 하기 쉬운 이런 뜻이 돼요. 또 inclined라는 것도 많이 씁니다. inclined. 그러니까 은이 안쪽으로 기울어 있는,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 있는 이란 뜻이요. 그래서 be inclined to 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disposed to라는 것도 있는데요. dispose가 처리 처분하다지만 마음을 어떤 상태로 두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disposed to, be disposed to 해도 뭐뭐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몇개더 적어보면, 자, liable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be liable to 하면 뭐뭐 하기 쉬운, 뭐뭐 하는 경향이 있는, 또뭐더 적어보면 be prone to 이런 것도 있고. 자, 요거는 그냥 한번 눈여겨봐 두세요. be likely to처럼 요런 것들이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빈도가 높은 건 당연히 뭐뭐 하기 쉬운 be likely to 하고 be apt to, 요게 가장 많이 쓰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안 쓰이는 것도 아니거든요. 참 봐두시기 바랍니다. inclined, disposed, liable, prone 뭐 이런 것들 그냥 눈여겨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unlikely가 반대가 됩니다. 그 다음 단어는 lively. 자, 활기, 생기 넘치는, 뭐 우리 원체 많이 했으니까 우리 아는 거 배운 거몇개 적어볼까요? 물론 active 들어가겠죠. 그리고 dynamic 했으니까 dynamic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vigorous 했으니까 vigorous 한번 적어보고. 자, 이것들 다 우리들 이미 했던 것들입니다, 그죠? 아주 생기 넘치고. 물론 뭐 energetic,
energetic, cheerful, 아까 했던 joyful 다 같이 들어가요. merry 이런 것들. 또 outgoing이라는 게 outgoing 요게 아주 뭐라 그래야 되니 뭐라 그러죠? 활발하고 활달하고 이런 걸 뜻하죠. 그죠? 그러니까 outgoing 자꾸 밖으로 기 나가려고 그래. 집에 안 있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활발하니까.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lively 뭐 됐죠?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됐고 lonely 외로운 쓸쓸한 고독한 혼자의 자 이미 앞에 우리 뭐 했었죠? solitary 했었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 동의어 한번 보면 일단 alone 하면 혼자서 혼자 있는 이런 뜻이죠. 얘도 역시 혼자의니까 결국에 외롭고 쓸쓸하다는 뜻을 가지게 될수 있어요. 또 우리 많이 하는 게 lonely 제일 많이 쓰죠. 또 lone에다가 lonesome도 씁니다. lonesome 이러면 역시 이것도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뭐 됐네요. 그리고 solitary. solitary 하면은 soul이 혼자니까 혼자 있는 고독한 외로운 쓸쓸한 이런 뜻이 될수 있고 또 결국에 친구 없는 해서 friendless 이런 것들도 들었습니다. friendless 하면 친구가 없는이죠. 고독한 쓸쓸한 이런 뜻이 될수 있어요. 자, lonely person은 다 됐고 lonely childhood는 뭘까요? childhood 그러면 아주 외롭고 쓸쓸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할때 이런 거쓸수 있겠죠. lonely childhood 이런 것들. 그리고 자,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Lonely Heart는 뭘까요? Heart. Heart는 원래 심장입니다. 그죠? 마음. 근데 이 Heart나 우리 앞에 여러 번 나왔던 Spirit, 얘들은요, 요게 정신, 마음, 이런 거지만 얘들이 결국에 앞에 형용사가 돼서 꾸미면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뜻해요. 사람. 그래서 보통은 어떤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할 때 무슨 무슨 Heart, Brave Heart 그러면 용감한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럼 용감한 마음?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결국 하트나 스피릿은 사람의 개념을 가져요. 용감한 사람. 이렇게. 이것도 미리 좀 말씀드릴 걸 그랬네요. 어쨌든 론니는 굉장히 다양하게 쓸수 있겠죠. 외로운 쓸쓸한. 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러블리,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멋진. 자, 이건 뭐 동의어나 몇개 한번 적어보면 될것 같은데요. 뭐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하면 뷰티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한번 적어볼까요? 시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뷰티풀, 그리고 프리티. 이거 당연히 예쁜, 아름다운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스윗, 이것도 달콤하니지만 얘도 역시 아름답고 귀엽고 상큼하고 좋다는 의미로 얼마든지 쓸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어필한다 그러죠. 누구한테? 어필한다의 의미에서 어필링 하면 이것도 역시 상당히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뜻이 돼요. 어필링, 어필을 하는. 또 charming, 우리 매력적인. 처밍 같은 경우 그리고 어트랙티브 이건 다 매력적이란 뜻이죠. 어트랙티브 이런 것들 다 매력적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 거죠. 또뭐 눈으로 보기에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하면 뭐 굿 루킹 이런 것들 굿 루킹 아주 좋아 보이는 잘생긴 핸섬의 개념으로 굿 루킹 같은 경우도 쓸수 있을 거고 또 우리 앞에 참 이런 거 됐잖아요. 애드머러블 했었죠. 애드머러블 또는 어도러블 했었잖아요. 결국 얘들도 어도러블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좀 너무 좀 많이 적었나요? 좀 많이 적은 것 같네요. 한 개만 더 적어볼까요? Comely, come ly 붙인 comely 이것도 역시 어여쁜 뭐 이런 뜻으로 써요. 자, 이 예쁘다는 단어가 이렇게 많네요. 한번 적어보니까 뭐 sweet, beautiful, pretty, sweet, appealing, charming, attractive, good looking, handsome, admirable, adorable, comely. 자, 그냥 눈에 한번 넣어두세요. 이게 다 뭔가 좋다 이런 좋은 의미로 쓰입니다. 자, lovely 됐고 manly 하면 man에 ly 붙었으니까 남자다운 남자의 당연하겠죠. 그러면 여자다운은 뭘까요? womanly 돼야 되겠죠. 그죠? 아이고 womanly 그럼 이게 역시 여자다운 여성스러운 이런 뜻이 될까요? 그럼 남자다운 목소리 manly voice 아주 씩씩한 목소리 남자다운 목소리 또 남자들의 스포츠 스포츠 남자다운 경기 스포츠 그리고 남성미는 뭘까요? Manly beauty 하면은 이게 남성미가 되겠죠. beauty입니다. 그죠? beauty. 그럼 남성미. 또 남자다운 태도, attitude. 이런 것들. 뭐 많겠죠? 남자다운 way, 남자다운 방식. 뭐 이런 것들. 자, manly 됐습니다. 어때요? 이번에는 옆에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좀 동의어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개좀 적으니까 눈에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melancholy. 구슬픈, 우울한, 울적한.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죠? 동요에서. 미저러블에서 나왔었나? 뭐 어쨌든. 그래서 멜랑콜리하다라고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sad의 개념입니다. sad. 뭐 슬픈 이런 울적한 그리고 gloomy. gloomy Sunday 말씀드리는 노래. gloomy 들어간 게또 moody. moody, mood 있는 이 말이 되죠. mood 분위기 있는. 근데 역시 얘도 뭔가 구슬프고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다운데이트 할때 feel down 하면 역시 이것도 기분이 우울해, 쓸쓸해, 울적해 이런 뜻이 돼요. feel down, 뭐 feel depressed 역시 얘도 마찬가지죠. press가 누르답니다. d 반대 방향으로 마음이 눌려 있다 이 말이죠. 역시 얘도 울적한 뜻이 되고 또 low 해도 마찬가지죠. feel low 해도 역시 다운돼 있다 이처럼 기분이 쿡 가라앉아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빠뜨렸네요. miserable 당연히 되죠. misery에 나온 miserable 아주 울적하고 뭔가 그런. 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거예요. 또 뭐, 한 요정도 하면 되겠죠? sorrow, 슬픔에서 한번 볼까요? sorrowful. 역시 이것도 역시 기분이 울적하고 슬픈 이런 뜻이에요. 자, 동요를 좀 많이 적어봤습니다. 한번 봅시다. melancholy, sad, gloomy, moody, sorrowful, down, low, depressed, miserable.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니까 한번 눈여겨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가, 자, miserly 이렇게 되네요. miser가 우리 저 구두쇠죠. miser. miser. 하면 이게 구두쇠입니다. 그래서 구두쇠 같은이니까 구두쇠인 인색한 돈을 아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 사람이 째째하고 인색하다 할때 mean 씁니다. 이 mean이 원래 치사한, 비열한, 좀 사람이 인색한 이런 뜻으로 나쁜 의미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mean. 동사로는 의미하다지만 형용사일 때는 뜻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이, 스틴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스틴, 쥐. 스팅이 보통, 저, 벌이나 이런 것들이 쏘는 침이에요, 침. 스팅. 그래서, 스틴지 하면 이게, 쏘는, 찌르는, 이런 뜻이니까, 역시 얘도 돈을 아끼는, 아주 인색한, 찔끔찔끔 주는, 뭐, 이런 뜻이겠죠. 또, 우리 또 많이 쓰는 게, 페니 핀칭, 뭐, 이런 거. 페니, 여기다 하이펀 놓고, 핀칭.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역시 굉장히 구두쇠라는 의미죠. 페니가 한 푼의 돈입니다. 아주 작은 양의 돈, 페니. 그 돈이죠. 그 페니를 핀칭하는인데, 핀칭은 원래 뭐 꼬집다 이런 뜻도 있고, 이게 절약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페니 핀칭, 이런 것들. 이게 다 마이저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색한, 이런 뜻이에요. 인색하는 뭐 여기저기 많이 넣을 수 있겠죠. 사람에 다 붙이면 되니까. 됐고, 먼슬리가 나왔는데, 매월의, 한 달에 한번 하는. 아까 우리 데일리 나왔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데일리는 매일 하는, 하루에 한 번이라는 뜻이고, 위클리 하면, 주 단위의 말이죠. weekly 또는 monthly 하면 이게 월 단위의 한 달에 한번 하는 그리고 1년에 한번 하는 annual 씁니다. 그죠? annual. 그래서 요거 한번 받으세요. daily, weekly, monthly, annual 이런 것들. 뒤에 뭐 얼마든지 붙일 수 있는 거 얘들 다음에 뭘 붙이냐에 따라서 뜻이 다 달라지는 거죠. monthly salary 하면 이게 바로 월급인 거예요. 월급. monthly salary. wage 써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게 바로 월 단위로 받는 돈이니까 월급 이런 말이 되겠죠. 그리고 뭐또 많이 있겠지만 뭐 저널 같은 거 저널 이게 매거진의 개념이죠. 그죠? 매거진의 개념이니까 역시 이것도 매거진 이런 개념이니까 이게 월별로 나오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월간 저널 뭐 이런 거죠. 매거진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참 이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먼슬리 하고 나서 여기다가 페이먼트를 붙이게 되면 이 페이가 지불의 개념이잖아요. 그럼 먼슬리 페이먼트 하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월부입니다. 월부. 활부로 사는 활부인데 활부는 보통 돈을 한 달에 한번 갚죠. 얼마씩 쪼개서. 그게 바로 먼슬리 페이먼트예요. 이게 이제 월부라는 개념도 되고 그 매달 지불해야 되는 그 할부금, 활부 대금, 상환금 뭐 이런 거. 먼슬리 페이먼트. 요거 많이 쓰겠네요. 먼슬리 페이먼트. 요거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런 것들 먼슬리에서 나와서 데일리, 위클리, 먼슬리, 애뉴얼 같은 거 한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일리. 자, 오일에 ly 붙었어요. 오일 기름이니까 기름기 있는 번지르한 이런 뜻이 됩니다. 또 많이 쓰는 게 그리지라는 거 쓰거든요. 그리지 할때이 그리스 이게 뭐냐면은 기름의 일종인데 뭐 윤활유 같은 거요. 자전거 페달 같은데 이렇게 바르는 뻑뻑한 기름 그게 그리지예요.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리지 역시 이것도 기름기 있는 이런 뜻이 되고 또 패티 fat이 지방이죠.
지방이 있는, fatty, 이것도 역시 기름기 있는이라는 뜻이 되고, 또, 어쨌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oily fish 하면 아주 기름기가 많은 생선, 이런 것들이고요. 또, oily, 헤어 한번 할 걸. 헤어 하면 이게, 기름기 있는, 머리카락. 알죠?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머리카락. 이런 뜻이 됩니다. 또, skin을 쓰면, oily skin 하면 이게 바로 지성 피부죠. 기름기 있는 피부. 지성 피부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번지르한이란 뜻에서 오일리 스마일 하면 이게 느끼한 미소가 되겠네. 느끼한 미소. 자, 이런 것들. 자, 한번 알아두세요. 뭐 물론 오일리 푸드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역시 좀 느끼한 음식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오일리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은 올들리란 단어가요. 정돈된, 질서 있는, 질서를 지키는 이런 단어인데. 요거는 올더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올더가 주문하다, 명령하다 이런 게 있죠. 주문. 근데 이게 명사로의 올더의 개념은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 그리고 어떤 규칙적인 규율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올더리가 정돈된 질서 있는 질서를 지키는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반대는 디스올더리 하면은 이게 질서 없는 아주 막 엉망진창인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디스올더리. 디스를 붙이면. 자, 그래서 정돈됐다는 뜻으로 니트 말했어요. 깔끔한 니트 또는 타이디 같은 거, 방 같은 것들, 타이디 룸 이런 것들. 그리고 올더가 정렬, 이게 그 올더 드 해도 역시 이게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자, 어쨌든 그래서 올더리 로우 하면 로우 이게 줄이죠. 그러니까 아주 쫙 맞는 줄, 로우즈 하면 줄을 쫙 맞춰 있다 이 말이겠죠. 올더리 스트레이트 하면 아주 질서정연한 깨끗한 거리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데스크, 데스크 뭐 이런 것들, 또뭐 타이디가 더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게 질서를 지키는 올더리가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올더리 예를 들면 시리즌 하면은 시리즌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들, 시민의식 있는 사람들, 뭐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이 됩시다 이런 거 하죠. 그럼 올더리 칠드런 하면은 이것도 역시 질서를 잘 지키는 아이겠지만요. 요거는 말을 잘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시키면 그 시키는 걸 잘한다. 뭐 시키는 걸 잘하는 애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뜻으로 orderly children 같은 경우도 쓸수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 단어는 자 silly, silly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자 사례분별 없는 이런 뜻입니다. 띨빵하네 이미죠. 자, 그래서 foolish의 개념이고 foolish 또는 뭐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stupid. 그리고 또뭐 있나요? 우리 좀 idiot, idiotic 하면은 이것도 역시 바보 같은. 그리고 또 wise의 반대 개념이요. unwise 하면 이게 현명하지 못하니까 역시 어리숙한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리고 보통 우리 쓰는 게 사려 없는 일이니까 thoughtless, 생각이 없는, 사려 없는 careless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careless 이런 게다 결국에는 사려 없고 뭐 그렇다는 뜻이죠. senseless 같은 경우, senseless, careless는 좀 그렇고 senseless 같은 경우 적으면 좋겠네요.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센스 없다 그러죠. 센스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어쨌든 silly 뭐 바보 같음이니까 뭐 별로 할게 없어요. 바보 같음. 자, 그래서 뭐 silly한 뭐를 하다 많이 있겠지만 자 됐고 smelly 하면은 smelly 냄새니까 냄새 나는 또는 악취가 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smelly feet 하면 이게 냄새 안 좋은 발이 되겠죠. 그리고 뭐 smelly things 하면 아주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물건 또는 clothes 하면은 이게 뭐 냄새 나는 옷, 뭐 이런 것들 될수 있겠네요. Smelly 됐죠? 자, 그 다음 단어는 surely, sure에서 나왔네요. 자, 근데 surely는 성질이 못된 퉁명스러운 좀 특이하죠 뜻이. 그래서 한번 알아두세요. 퉁명스럽고 뭔가 성질이 못된. 그러니까 좀 아른듯하게 좀 이게 성질이 안 좋나?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surely young man 하면 이게 뭐 어떤 성질 못된 뚝뚝 성질 있는 그런 젊은 남자 뭐 이런 뜻이 될수 있고. Surely attitude 하면 역시 이것도 확신하는 태도, 그거보다는 아주 좀 퉁명스러운 태도, 이런 뜻이 될수 있고요. 또 퉁명스러운 대답, reply, 이런 것들. 자, surely가 이런 뜻이 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timely 했습니다. timely도 생각보다 많이 쓰이죠. 시기적절한, 딱 시간을 맞춘, 타이밍이 좋은, 이 말이죠. 적시의, 때마침, 이런 뜻이에요. 물론 이제 반대는 이건 untimely 하면 이게 역시 시간을 제대로 못 맞춘, 그러니까 시기 적절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 well timed 이런 거 써요. well timed 하면 이게 시기적절한 이런 뜻이 됩니다. 시간을 잘 맞춘 이런 뜻입니다. 야구의 적시타. 그래서 timely hit 하면 이게 적시타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시기적절한 help. 도움을 줄때좀 시기적절하게 아무 때나 도와주려면 안 되죠. 그런 거. 그리고 뭐 적절한 시기적절한 리마크 하면은 적절할 때 뭔가 언급을 하는 그런 말 이런 게 되는 거고 시기적절한 워닝 그러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경고를 해준다는 소리죠. 적절한 시간에 해주는 경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타이밍 됐고요. 그 다음 단어는 ugly 못생긴 추한 불쾌한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건 원체 위에 우리가 했던 거에 다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뭐 attractive에 on을 붙이면 unattractive 하면 이게 역시 뭔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보기 싫은 추한 이런 뜻이 될수 있고 또 우리 홈리도 했으니까 한번 상기시켜 볼까요? 홈리가 못생겼다는 뜻이 있다 그랬죠. 물론 어글리 됩니다. 그리고 또 러블리에 은을 붙여서 언러블리 뭐 이런 것들 가능할 거고요. 자, 그리고 아 플레인 이 평범한이라고 할때 플레인 이것도 역시 좀 못생긴이라는 뜻이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못생긴 얼굴 뭐안 좋은 뭐 이런 거 많겠죠. 어글리. 자, 근데 어글리는 꼭 얼굴에만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글리 빌딩 하면은 추한 건물, 왠지 좀 꾀죄죄한 건물, 또 불쾌한, 어글리 루머 하면은 좀 불쾌한 어떤 소문, 기분 안 좋은 소문, 어글리 퀘스천은 뭘까요? 못생긴 질문? 어글리 퀘스천? 이렇게 되면 이게 불쾌한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어글리가 쓰임이 사람의 외모에만 쓰는 게 아니라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글리. 뭔가 안 좋은 이름, 안 좋은 이란 뜻이에요. 결국에 배드의 개념이 되겠죠. 배드. unlikely, likely의 반대 개념이니까 우리 앞에 했던 거니까 되겠죠. 그래서 뭐할것 같지 않은, 그럴 가능성이 낮은, 또는 있을 법하지 않은. 아, 우리 참 있을 법한이라는 거 앞에 덜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probable 여기다가 im을 붙이면 improbable 하면 있을 법하지 않은 뭐 이런 것들 될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또 상상하기 힘든, 그래서 unimaginable. imaginable 이렇게 되면 역시 이것도 상상하기 힘드니까 있을 법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되고 물론 당연히 unbelievable의 개념도 같은 게 되겠죠. 또 incredible 그냥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보죠. incredible 믿기 힘드니까 역시 있을 법하지 않은 plausible 있었네요. 그래서 implausible 하면 plausible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있을 법하지 않은 그죠? 우리 다 했던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이제 정리한다라는 의미에서 동의 한번 우리 앞에 지나왔던 것들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unlikely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 단어가 weekly 주단위 됐죠? yearly 했는데 annual의 개념이다. annual 아 yearly가 따로 있는데 참 아까 말씀 안 드렸네요. daily, weekly, monthly, yearly 매년은 일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요 ly는 좀 쉬웠네요. 정리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별거 없으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secondary, primary 반대라기보다 subordinate, subsidiary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개념이고 temporary 됐죠. unnecessary, necessary의 반대, voluntary, volunteer에서 나온 거고 wary, 경계하는, watchful 이런 것들, heedful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weary, tired, exhausted 또는 뭐 fatigued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싫증 나는 의미의 sick, 뭐 fed up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bodily, 신체에 의해서 physical 또는 corporal 이런 거, chilly, 쌀쌀한, 냉랭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costly, expensive의 개념이고, 이 비싸다는 개념에서 더 expensive, costly, overpriced, 비열 이런 것도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cowardly, 겁많은, 비 timid의 개념이고, curly, 곱슬곱슬한, daily 됐고, deadly, 아주 치명적인, lethal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극도이란 뜻도 있고, early 이런 됐고, elderly, aged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는, 나이가 있는. 자, 그다음 friendly 됐고, heavenly 하늘의, heavenly body 천체 알아두셔야 돼요. holy 신성한, sacred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신성한, 거룩한, homely, cozy, comfortable 이런 개념이고요, jolly, merry, 뭐 cheerful 이런 개념입니다. likely 할것 같은, 여기선 동의어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죠. likely, 뭐 be likely to, be apt to, be prone to, be liable to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lively 생기 넘치는 됐고, lonely 외로운, solitary 그리고 또뭐 있었나 많이 썼죠, 그죠? lonely lonesome 그죠? lonesome 그리고 뭐 있었죠? alone 혼자의 그리고 더 있었죠? isolated, friendless 이런 거 그다음에 lovely는 굉장히 뭐 여러 개를 한번 적어봤고 manly, womanly 남자다운 melancholy하다 그래서
고졸픈. 자, 동의어 많이 적었습니다. 자, down, low, 부터 해서 depressed, 뭐, 쭉쭉쭉 많이 적었습니다. miserable, 뭐, sorrowful, 이런 거. 뭐, miserly, 구두쇠, 인색한, 됐고, monthly, 됐고, oily, fatty, 뭐, greasy, 이런 거 있습니다. orderly, 정돈장, neat의 개념이고, silly, foolish의 개념입니다. smelly, 냄새 나는, surely, 이게 성질 못된, 퉁명스러운, surely reply, surely young man, 이런 거, timely, untimely, 이런 것들이죠. 시기적절한, 때마침, 적시, ugly, 못생긴, 이런 개념이고, 못생긴, 외모 말고 불쾌하다는 의미, 또는 추하다는 의미로, 뭐, building도 썼고요, question도 썼습니다. unlikely, like의 반대 개념, weekly, yearly, 이렇게 됐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